술자리가 늦어져도 항상 집에 가서 사진 찍어줬었거든요. 오빠는 제가 술자리 갈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꼬박꼬박 인증샷을 보냈었거든요. 그거 미리 찍어놓은 건데. 오빠는 잠들고 나는 잠들고. 너무 신나. 신난다. 왜 그러세요? 지금 단계 너무 땡겨서요 지금. 그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빠가 그리운 걸 보니까 당분간 다른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테이블에 있던 담배 못 보셨어요? 와, 카페 너무 고소하네요, 커피가. 와. 한가겠지만. 진짜. 오빠 보고 싶다. 여기 오니까 오빠 생각이 너무 나서 안 되겠어요. 오빠 오면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저 잘 못 지낸다고. 저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네, 또 오세요. 어? 소라 씨 지갑! 저는 소라가 너무 보고 싶은데 소라는 아니겠죠? 연락할 핑계도 없고. 이거 어제 소라 씨가 떨어뜨린 지갑인데 이거 핑계로 연락해 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들 79년생? 와, 나보다 10살 많았네. 와, 나한테 오빠라 그랬는데. 잠깐만, 되게 무섭다. 박소라. 아니 박소라 누님. 와, 소름 끼쳐. 저 혹시 제 지갑 그 종이 혹시 드렸는데. 민증 봤을 거 아니야. 네. 생각이 없어. 나를 노린 게. 소라랑 저는 되게 인연인가 봐요. 우리 고모랑 동창이었어요. 우리 고모랑. 우리 고모 박소라. 우리 고모 애가 셋인데 동창이에요.